안녕하세요, 데브리티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게츠2 원조 번가 버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 예전에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언덕마을의 진달래 사탕가게에서 복권 뽑기라는 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복권을 통해서 좋은 아이템들, 합성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합성 아이템을 만들고 요괴들을 합성해 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할머니한테 말을 걸면은 거의 사기꾼 같은 자, 복권이 있어요. 복권이 있는데, 복권 이용권. 자, 그래서 경품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1등에 0위를 주영위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합성 아이템도 얻을 수 있고, 뭐 14등, 15등, 16등에 보면은 필살기 비전서, 뭐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고요. 예전에 아마도 그 양의 핑크 사진을 모을 때 복권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양의 핑크 사진은 여기 복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얻어놓은 상태라 더 이상은 나오지가 않네요.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삼각 복권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곰탱이가 하나 있는데, 요괴 반응이 자꾸 있으니까 이게 뭔지 먼저 보도록 하죠. 아, 긴코 아니야? 긴코? 얘 보나마나 말 많은 거 아니야? 오랜만에 보네, 근데 긴코.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너 뭐해?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또, 100원 풍선껌 아이가. 응? 삼각복권이 꽝이라서 우울한 내한테 뭔 벌일 있나? 내는 이 삼각복권에 목숨을 걸었다. 거짓말이지만. 그래, 여태껏 경험을 얻은 내 삼각복권 지식 안 궁금하나? 그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복권 지식 한번 들어보죠. 좋다, 니뭘좀안 해. 그럼 시작한다이. 일단 복권을 뽑으려면 복권 이용권이 필요하대이. 아, 맞아.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얘가 설명을 해주네요. 우선은 복권을 뽑기 위해선 복권 이용권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복권 이용권이 생기면 그걸 사탕가게 할머니께 드려라이. 니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공손하게 말이 한대이. 복권 숫자에 따라서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대이. 단, 복권 이용권이 있다고 막 뽑으면 당첨이 잘안 된대이. 곤충 채집은 한번 꽝이 나와도 운명의 여신님이 웃으면서 당첨으로 쳐주시기도 하지만, 삼각 복권은 아니다. 전략을 잘 세우지 않으면 내처럼 주머니에 100원 풍선껌만 가득 찰 끼다. 내처럼 안 되면 기다림이 중요하대이. 복권 뽑으러 오는 아가 니만 있는 게 아니다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아이들이 복권을 뽑아가니께 당연히 복권 알맹이도 점점 줄어가겠지. 마, 대부분 꽝이니께 꽝 복권이 주는 기다. 꽝이 주면 대박이 잘 나오겠지. 인제 알겠나. 그니께 다른 아들이 꽝을 뽑아갈 때까지 기다리거나 대박을 싹 뽑아간다이. 이게 이상적인 패턴이데이. 단,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이. 먼저 대박을 뽑는 사람이 나오면 큰일 아니겠나. 그렇게 되면 끝이다. 꽝밖에 없는 복권을 뭐하러 뽑노? 남들이 꽝을 다 가져가 기다리면서 대박만 건져가는 것. 이 아슬아슬한 타이밍 어렵다 않카나? 그래도 걱정 마래. 지금 내말 듣고 니도 성장했을 끼다. 인제 곧 대박이 터질 테니 걱정 말 그래. 대박이라니 생각나는 낀데, 생물을 잡을 때 가끔 레이왕 걸 밝은 적 없나? 아, 이제 됐어, 됐어, 됐어. 예를 들면 그 다자발로를 빨간 눈금으로 잡는 그게 레어다 않카나? 아, 곤충 얘기는 됐어, 곤충 얘기는.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지금 얘기를 들으셨죠? 자, 복권을 뽑기 위해서는 복권 이용권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여기 긴코가 얘기를 했듯이 꽝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경품 보기를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뭐 1등 이런 아이템들이 있던데요. 1등을 뽑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 중에서 또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면은 긴코처럼 100원짜리 풍선권만 주머니에 가득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긴코가 힌트를 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만 복권 뽑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상품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그 시간은 어떻게 해야 지나가냐?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오전에는 밤까지 잠을 자고, 밤에 시작을 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자고, 이런 식으로 잠을 자게 되면 여기에는 경품들이 점점 줄어서 우리가 1등, 이런 대박을 뽑을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우리가 잠을 너무 자다 보면은 여기 1등에 있는 이런 대박 경품들이 먼저 다른 사람이 뽑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경품들이 남아있나 확인을 하면서 뽑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복권 이용권이 많이 있을수록 복권을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이 많이 필요한데요. 복권 이용권을 얻는 것부터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복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요괴들을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들을 잘 얻을 수 있는 브러버 같은 요괴들을 파티에 넣고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스킬을 보시면은 적이 아이템을 잘 떨어뜨리게 된다. 그리고 장비 중에서도 자, 긴코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아이템을 떨어뜨릴 확률이 상승한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아이템은 자, 여깄다. 살모사 심판의 혼, 적의 아이템을 떨어뜨릴 확률이 매우 상승한다라고 해서 A랭크의 살모사 심판을 영혼으로 만들면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비로 껴주고 브러버 같은 요괴들을 파티에 넣고 한번 요괴들을 복권 이용권을 얻으러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복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여기 산들력으로 오셔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골목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로 들어와 보신 분들이 계시려나? 여기에 들어오면은 요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여기 돌을 타고 담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요괴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요. 지금 보시면 날름 보따리라는 요괴가 있죠? 저 녀석을 잡으면 돼요. 날름 보따리. 그래서 위쪽에도 있는데 위에는 한 마리밖에 없고 여기는 지붕 위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으시는 게 그나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날름 보따리라는 요괴를 잡으면은 그 복권 이용권이라는 아이템이 가끔가다 떨어지게 되는데 아까처럼 브러버라든가 그 영혼 같은 거를 껴주면은 그나마 아이템이 좀잘 나옵니다. 아, 지금 아이템이 안 나왔죠? 자, 그래서 조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여기도 잡아주고. 이제 여기는 요괴들이 약하니까 빨리빨리 잡을 수 있는 파티로 짜는 게 좋아요. 자, 한번더 공격해주고. 오케이. 복권 이용권. 지금 보시면은 아이템에 복권 이용권이 보이시죠? 이거는 날름 보따리라는 요괴를 잡았을 때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 한 개밖에 나오질 않네요. 그 요괴들이 이제 없으면은 여기서는 나갔다 오면은 귀찮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다린 다음에 요괴들이 뜨는 것을 잠시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잠시 기다리고 나면은 여기에 요괴들이 뜨고 있죠? 근데 날름 보따리가 없네. 날름 보따리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네. 그냥 잡아주도록 하죠. 잡던가 아니면은 뭐 도망치던가 하면 되는데 그냥 잡죠. 잡는 것도 어차피 오래 걸리지가 않으니까. 날름 보따리가 많으면은 좋은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복권 이용권을 모으는 게 조금 귀찮아요. 저도 예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모으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말고도 연동 던전에서도 나오는데 거기도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잡을 필요는 없고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자, 한 마리 또 나와줬죠. 이게 복권 이용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같은 영혼하고 그 브라버 같은 요괴들을 파티에 넣고 하는 게 그나마 조금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요괴들은 됐는데. 민폐도깨비. 자, 그리고 뭐 이쪽 말고 여기서 기다려도 돼요. 좀 멀리서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럼 또 새로 나왔는데, 아, 날름 보따리가 없나? 여기 위에 있네. 위에 있는 날름 보따리 먼저 잡도록 하죠. 오케이, 잡아라. 좋아, 좋아. 이게 운이 좋으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 한 개밖에 나오질 않네, 한 개. 자, 이 녀석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안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을 두시고 플레이를 하시면은 복권 이용권을 한 며칠에 걸쳐서 모으면은 뭐한 몇십 개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뭐 테레비 보면서 대충대충 하시거나 다른 거를 하시면서 대충 하시면 돼요. 지금도 바로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복권을 뽑아볼 건데요. 복권은 총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등에 0위를 주영위로 만들 수 있는 합성 아이템이 한 가지. 그 다음에 전파신을 만들 수 있는 찌릿찌릿 구슬이 1등에 있는 거두 가지. 그 다음에 요괴 마검사를 만들 수 있는 합성 아이템. 그리고 요괴 검사를 만들 수 있는 합성 아이템. 이런 식으로 총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에서 전부 다 1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게 없으면은 여기 있는 게 모두 다 당첨이 될 때까지, 매진이 될 때까지 집에서 잠을 잔 다음에 원하시는 게 1등에 있을 때, 그때부터 복권을 뽑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선은 저는 주영이로 만들 수 있는 합성 아이템을 얻어볼 건데요. 지금 아직 경품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때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경품들이 줄었을 때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큰일이 났는데요. 잠을 자고 오다 보면은 원하는 상품이, 원하는 경품이 이렇게 매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기 전에 우선은 저장을 해놓고, 만약에 잠을 잤는데 원하는 게 없다 하면은 우리가 잠을 자지 말고 그 상태에서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러와서 뽑아보도록 하죠. 아, 이거 왜 벌써 매진인 거야? 왜 이렇게 빨라? 자, 우선은 저장했던 곳에서 불러왔는데요.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원래는 잠을 자고 나중에 다시 뽑아도 되긴 되는데요. 일단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복권이 지금 90장이 넘게 있으니까 총 4가지 패턴이 있으니까 하나당 25개 정도까지는 써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25개를 써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그 정도를 뽑으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도? 대충 한 70개가 남을 때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7등. 이거 뭐 한참 뽑아야겠네. 번쩍 깨우게. 알았어. 빨리 뽑죠. 자, 한 번에 여러 개좀 뽑게 해주면 좋을 텐데. 5등. 낡은 방울. 아. 25번 안에 1등이 나와줄까요? 원래는 이제 더 많이 줄이면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데, 저는 물량 승부를 하려고 뽑을 수 있는 복권 이용권을 아주 많이 얻어왔습니다. 물량 승부야, 물량 승부. 일단 많이 뽑으면 돼. 오케이. 자. 오, 1등 벌써 나왔어. 야, 이것 봐요. 1등 금방 나오네. 1등. 축하한다. 대박을 뽑았구나. 참 운이 좋구나. 이렇게 해서 0위를 주영이로 만들 수 있는 저주받은 일기장이라는 합성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원하는 경품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경품을 한번 보죠. 지금 다른 것들은 딱히 얻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서 새로운 경품들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뽑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경품이 나올 때까지 잠을 잤는데요. 그럼 또 복권 뽑기를 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어떤 경품이 1등에 있는지 보도록 하죠. 아, 이번에는 요괴 검사를 만들 수 있는 합성 아이템이 1등에 있는데요. 이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몇개안 뽑고 성공을 했으니까 잠을 자지 말고 그냥 바로 뽑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이번에도 금방 나와주면 좋을 텐데. 아, 22등. 다른 아이템들은 뭐 그렇게 좋은 게 안 보이네요. 가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이템이 많긴 많지. 자, 31등. 이럴 수가. 괜찮아. 아까 전에 한 4개, 5개로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 한 4, 50개는 뽑아도 여유가 있어요. 이야, 15등. 뭐 나쁘진 않네. 비장의 공격수. 나쁘진 않아. 이게 총몇 개지, 근데? 총 50개. 아, 50개니까 충분히 뽑을 수 있겠네. 19등. 아, 근데 몇번 만에 나올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냥 저냥 뽑을 수 있는 거라든가. 여러분들은 아마 복권 이용권이 조금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잠을 최대한 잔 다음에 1등이 거의 조금 남았을 때 그때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복권 이용권을 좀 많이 얻으신 다음에 복권 뽑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슬슬 좁혀져 가는 거 같죠? 아, 37등. 갑자기 뒷페이지로 넘어갔어. 대충 그래도 다 뽑으면 되겠지. 여기 있는 거다 주세요 하면 되잖아. 그런 거 못하나? 여기 있는 거다 주세요 해도 지금 복권 이용권 남는데? 아, 12등. 근데 이거 내가 뽑는 중에 누가 1등을 뽑아가고 그런 건 없겠죠? 설마? 지금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1등 없어지진 않겠지. 자, 아, 48등. 뜬금없네, 뜬금없어. 100원짜리 껌. 100원 풍선 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주려나? 좋은 게 없어, 딱히. 1등? 아, 6등. 아,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자,
지금 한몇번 뽑았지? 10번도 안한것 같아요, 아직. 아닌가? 10번 정도 했네요, 10번. 9번 했구나. 이야, 36등. 괜찮아, 괜찮아. 이제 10번 했어. 보통 한 25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25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 또안 해도 되니까. 1등! 예스! 11번째 1등. 합성 아이템을 또 얻었습니다. 거친 숫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또 합성 아이템을 얻었으니까, 그럼 다음 경품이 나올 때까지 잠을 자고 다시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경품을 또 노려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1등. 1등에 요괴 마검사를 얻을 수 있는 아이템, 합성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 6등에 있는 것도 아마 그 매미, 무사맴, 이런 요괴들 전용 아이템인 것 같은데, 저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등하고 6등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뽑아보도록 하죠. 지금 매진이 많은 상태이긴 하죠. 근데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다 뽑으면 되지 뭐. 어, 4등, 4등. 아, 4등 아니네. 5등이나 6등이 나와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복권 이용권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네. 아, 잠깐 뽑기 뽑기. 오케이. 자, 아, 37등. 뒤에가 좀 많이 남았구나. 지금 보니까 나와 줄려나 모르겠네. 자자자자자자자자 30등. 야, 뒤에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야? 이따 100원짜리 풍선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할머니,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있는 거. 다 주세요. 50등. 꼬이찌네, 꼬이찌. 50등. 아이고, 꽝이구나. 아니, 할머니, 꽝이라고 얘기할 건 없지. 왜 그러는 거야? 자, 또, 펼치기. 8등. 아, 8등. 제법이군. 광각의 반지. 이런 거는 뭐 좋지 않은 아이템이라서. 자,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 얍! 아, 14등. 이런 거는 지금 많이 갖고 있어서 딱히 필요 없는데. 아, 맞아. 꽉차 있구나. 오케이. 자. 아, 36등. 아,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은데 왜안 나오는 거야? 아직 73개나 남았으니까 충분히 뽑을 수 있어요. 아, 48등, 48등. 이런. 이제 한 3번대로 나와줘라, 3번대로. 아, 39등. 뒤에 있는 거 이거 다 뽑게 생겼는데? 다 뽑는 거 아니야, 뒤에 있는 거? 이야, 아, 47등. 진짜 다 뽑게 생겼다. 이런, 다 뽑게 생겼네. 할머니 너무 꽝이라고 얘기 좀 하지 말지. 자꾸 꽝이라고 그래. 아, 22등. 22등이면 제법 괜찮구나, 하나? 그냥 그저 괜찮은 경품이구나. 자, 드디어가 아니야. 이제 나올 것 같아. 이제 나올 것 같아. 1등! 자, 드디어. 이렇게 해서 1등 합성 아이템을 또 뽑았습니다. 불길한 숫돌. 근데 6등에 있는 아이템도 조금 없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갖고 싶은데요. 그것도 노려보도록 하죠. 6등. 아, 49등. 이러다 다 뽑게 생겼네.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6등 아이템이 뭔지 궁금하니까 그것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무사맨?
매미 계열의 요괴들을 깰 수 있는 전용 아이템일걸요? 아니던가? 5등! 아, 5등도 뭐 나쁘진 않지. 반사경. 이거는 D랭크 요괴들이었나요? 그런 요괴들을 깰 수 있는 아이템이죠? 자, 이제 6등만 나오면 돼. 아, 23등. 다 뽑게 생겼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뽑아봐야죠. 10등에 있는 거는 로보 비타민 E라고 해서 로보 요괴들 전용 아이템입니다. 아, 40등이네. 저거 같은 경우는 그 엇갈림 통신으로 로보 요괴들을 잡으면 또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저거는 이미 갖고 있어요. 자, 7등, 6등이 안 나와, 6등이. 6등이 안 나와, 이거 다 뽑게 생겼다, 진짜. 6등. 아, 12등. 근데 왜 3등에는 좋지도 않은 아이템이 있는 거죠? 예쁜 반지. 예쁜 반지는 그때 요괴 형님이 반지 만드는 거에서 얻었던 것 같은데. 초인종 100번 누르기. 아, 31등. 야, 진짜 다 뽑을 생각인가 보다. 6등이 나오질 않아. 아, 46등. 야, 왜 1등보다 안 나오는 거야? 어? 결국은 1등이나 다른 거나 뭐 확률이니까 차이가 없네. 어차피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10등. 하, 이거는 뭐 입는 건데. 로보 비타민 E. 이거는 로보 요괴들한테 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뭐 대전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6등.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6등을 얻었는데요. 6등 어떤 아이템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맴맴검. 아, 맞네요. 매미 요괴들 전용 아이템인 것 같네요. 자, 어떤 능력치인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맴맴검. 매미 요괴 대대로 전해지는 날카로운 검. 매미 요괴 전용. 힘 35. 속도 35. 뭐 좋긴 좋네. 자,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요. 바로 찌릿찌릿 구슬을 또 노려보도록 하죠. 이게 잠을 엄청나게 많이 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지금 나오게 해놨는데 이 상태에서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진이 별로 없어서 원래는 잠을 자고 오거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다음에 오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래도 복권 이용권이 많이 있으니까 이 상태로 뽑아보도록 하죠. 이게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자, 오케이. 24등.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러고 보니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얻을 만한 게 없나? 5등, 6등. 아, 뭐 그렇게 좋은 게 없네요. 여기서는 1등 말고는 뭐 그렇게 좋은 게 없네요. 18등. 천사의 밤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복권 이용권이 아직도 56장. 오늘 뭐 40장 정도밖에 쓰지를 않았네. 별로 안 썼네. 17등. 이런 번쩍 깨우기. 자, 그래도 이것까지 다 얻으면은 이제 더 이상 얻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해보죠. 만약에 두 마리 얻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 번 해야겠지만 저는 한 마리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뭐 굳이 여러 번 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언제 또 뽑아 이거를. 복권 이용권 모으는 것도 귀찮은데. 자, 아, 49등. 여기 있는 거 다 뽑아야 나오려나? 근데 이게 또 잠을 자고 오면은 1등이 없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잠자기도 귀찮고. 19등. 1등이 그리고 아까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많이 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믿고. 라고 믿고. 아, 6등. 아, 이거는 진짜 왜 있는 아이템인지 모르겠어요. 원조 버리띠, 본가 버리띠 이런 거, 이거는 어디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누가 쓰겠어? 쓰는 사람 계시나요? 쓰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안 쓸 텐데. 아, 30등.
자, 계속해서 뽑죠. 야, 이거 한 번에 다섯 장씩 뽑게 해주면 좋을 텐데. 46등. 자, 어이, 국광이구나. 저 할머니는 매번 놀려. 뽑을 때마다, 어이, 국광이구나. 너무한 거 아니야? 돈 주고 뽑는데 그래도. 50등. 아, 꼬이지야, 꼬이지, 꼬이지. 어이, 국광이구나. 할머니 표정도 지금 웃고 계시면서 너무한 것 같아. 그런 얼굴로 어떻게 그렇게 꽝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아, 20등, 20등. 태권도 교본. 자, 찌릿찌릿 구슬 나와줘라. 8등. 아, 그래도 앞자리에서 조금 잘 나오는 편이네요. 뒤에 있는 것들보다 슬슬 나올 것 같아. 한 다섯 번 내로 나오지 않을까요? 자, 다섯 번 내로. 오케이, 여기 있는 다섯 장 중에 나올 것 같아. 한 번. 아, 갑자기 뒤에 있는 거 나오기 시작했어. 아이고, 꽝이 끝나. 자, 그 다음에 두번또 뽑아보죠. 아, 3등.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이것도 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아니고, 좋긴 좋은데, 뭐 지금 와서 쓸만한 아이템은 아니기 때문에. 자, 세 번째죠, 이게. 이압! 아, 44등. 아, 근데 뭐 거의 다 뽑은 것 같다. 자,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아. 네 번째, 36등, 이런. 다섯 개 내로 안 나오네요. 아니야, 이번에 나올 수도 있지. 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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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7등. 죄송합니다. 자, 뭐, 이제 거의 다 뽑았는데,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뽑죠. 아, 11등. 경험치 구슬, 경험치 구슬은 많은데. 그래, 많지. 40장 남았네요. 40장. 그래도 뭐, 다 뽑을 수 있네. 7등. 이런. 그래도 행운의 7. 행운의 7이니까 곧 나오겠죠. 한두번 내로 나오지 않을까? 자, 나와라! 아, 45등. 갑자기 뒤로 넘어갔어. 45등. 아이쿠, 꽝이구나. 할머니 너무해. 너무해, 할머니. 내가 이 뽑기에 지금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 48등. 나올 거다 나오네. 48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양이 핑크 사진이 아마 48등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핑크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그때도 제가 복권 뽑기를 한 적이 있어요. 12등. 야, 이거 1등 안 나오네, 이번에는. 아까는 1등이 먼저 나왔는데, 다 뽑게 생겼네요, 진짜. 아, 22등! 진짜 다 뽑게 생겼어, 다 뽑게 생겼어.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등, 15등. 공격 기술 레벨 올려주는 책. 뭐 이거는 그래도 쓰는 거니까 괜찮은데. 1등이 왜안 나오는 거야? 아, 37등. 진짜 1등 빼고 다 뽑게 생겼네요. 그쵸? 다 나오기 직전이야. 야, 왜 저거 구슬이 안 나오는 거야? 아, 43등. 자,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뒤쪽에 네 개. 그다음 앞에도 한 세네 개 남았었죠? 진짜 다 뽑을 것도 같기도 하네. 앞에도 네 개. 아, 8개. 오케이. 총 9개 남았네. 1등. 자, 그렇지. 이렇게 해서 1등.
뽑았습니다. 쩌릿쩌릿, 아 찌릿찌릿이 아니고 쩌릿쩌릿 구슬이네요. 쩌릿쩌릿 구슬.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할 수 있는 합성 아이템 4개를 전부 다 모았는데요. 요괴들을 합성하러 가보도록 하죠. 우선은 요괴 박검사, 그 다음에 요괴 검사를 만들 수 있는 합성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얻은 수토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정글헌터에서 아이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자,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어딨지? 아, 여기 보면은 녹슨 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돌이라고 하면은 이런 칼들을 갈아서 깨끗한 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숫돌인데요. 이 칼을 일단은 두 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10개가 아니고 두 개. 아, 600포인트밖에 안 하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정천사로 가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정천사에서 이 녹슨 칼을 먼저 합성해 보도록 하죠. 녹슨 칼하고 아까 전에 얻었던 불길한 숫돌, 거친 숫돌을 합성할 건데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신성한 숫돌이라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복권으로 얻을 수는 없고 그 버스터즈 모드를 통해서 가끔가다 얻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거 두 개를 한 개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생기더라? 이름이 뭐더라? 아, 이것도 야, 칼이 다 낡았잖아. 저주받은 거. 자, 그 다음에 녹슨 칼하고 거친 숫돌. 이거는 전설의 검이구나. 이거는 칼이 깨끗한데. 아까 건 칼이 왜 그래? 그렇죠, 이거는 칼이 깨끗한데. 전설의 검. 자, 그러면은 우리 저주받은 검하고 그 다음에 요괴랑 합성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승부사라는 요괴랑 합성을 하면은 요괴박검사라는 요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으암. 유겐마검사. 오케이. 승부사 같은 경우는 갈매기 포구 맵의 동쪽에 있는 해변 동굴에서 승부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괴 잡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승부사가 아마도 한 마리가 더 있었어요. 자, 우선은 아까 전설의 검하고 승부사가 어딨더라. 아, 여기 있다. 또 합성을 해서 요괴 검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요괴 검사. 요괴 검사. 자, 그 다음에 쩌릿쩌릿 구슬도 또 합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쩌릿쩌릿 구슬 이거랑 여기 있다. 냠냠동자. 냠냠동자 같은 경우는 울창산에서 그 동굴로 가면은 아마 만날 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얻는 거는 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전파신. 전파신. 자, 이렇게 해서 전파신도 얻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영희도 주영이로 진화를 시켜보도록 하죠. 영희 같은 경우는 그 요괴 스팟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요괴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쉽게 얻을 수 있는 요괴는 아니에요. 자, 영이랑 저주받은 일기장. 오케이. 이거를 합성해 보도록 하지. 우와. 주영희. 주영희.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괴들을 합성을 통해서 얻었는데요. 어떤 요괴들인지 뭐 간단하게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괴마검사 A랭크의 요괴네요. 스킬 저주받은 피부, 적에게 빙의되면 모든 능력이 상승. 아,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공격 섬광배기. 아, 섬광배기 같은 경우는 그 무사냥하고 똑같은 공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살 기술 요도배기. 저주받은 검으로 적 전체를 뺀다. 요도의 저주. 빙의된 요괴는 저주받은 검의 저주에 의해 속도가 내려간다. 요술은 흡입술이네. 체력을 흡수하는 거. 근데 얘는 힘. 아, 힘이 조금 더 높긴 높네. 그 다음에 요괴검사. 요괴검사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 치명타를 날리기 쉽다. 아, 얘는 요괴성검사랑 똑같은 스킬을 가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얘도 섬광배기. 그 다음에 필살 기술은 명검배기. 필살 기술로 봤을 때는 요괴마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적 한 마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전체 공격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아마도 요괴검사보다는 요괴마검사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파신 같은 경우는 자신의 번개 속성이 주는 데미지가 상승한다.
원투펀치, 전신술, 적 전체에게 데미지를 준다. 전파신 썬더.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네. 그 다음에 주영이, 저주의 천재. 아군 모두의 나쁜 빙의 효과가 상승한다. 오, 이거 괜찮은데? 빙의 효과를 늘려주는 거. 근데 파티의 뒤쪽에 있어도 되려나? 그거는 모르겠네. 그리고 공격은 때려 눕히기. 요술, 사신술. 사신술이라고 하면 적을 공격하면서 체력을 한 4분의 1 정도 흡수하는 그런 요술 공격입니다. 저주의 러브레터, 저주의 힘으로 적 전체 HP가 쭉쭉 줄어든다. 빙의, 영의 저주, 고2. 빙의된 요괴는 고등학교 2학년급 저주의 힘에 의해 정신력이 크게 내려간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복권 뽑기를 공략해보고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합성 아이템을 전부 다 얻어본 다음에 또 요괴들을 합성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